정혁사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혁사님 어서 오세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먼저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명동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된 윤소정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정수정 공중전까지 겪은 옆집 약사 정지혜입니다. 아니 공중전은 뭐야 또. 우리 기획자가 이렇게 하래. 근데 우리 정약사님이 이력이 진짜 화려하시잖아요. 진짜 나는 나보다 이렇게 많은 이력이 있는 사람도 처음 봤다니까요? 나는 윤 약사님 보면서 학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 가족지고. 아무튼 우리만 봐도 지금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 자격증을 따고 약사 자격증 있고 다양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약대 전망을 쳤을 때 나오는 댓글을 몇 개 읽을 건데요. 여기에 하고 싶으신 말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약대? 자판기로 대체 가능한 직업. 나 진짜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 맞아요. 막 책에서는 막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AI에서 약사는 없어져야 될 직업 1위 뭐 이런 것도 뜨긴 하잖아요. 꼭 100대 안에 약사가 꼭 있기는 해요. 근데 진짜 많이들 약대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두 번째, 제발 약대 환상 갖지 마세요. 약대가 진짜 전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건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약사가 없어질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사가 하는 일을 잘 몰라. 뭐 하는지 몰라.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냥 처방전 보고 약 지어주고 이걸로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실 약사들 하면 환자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 간들의 의약품의 선택이나 뭐 용량, 상호 부작용, 부작용 등에 대해서 조언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약국에만 있는 약 파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왔어. 왔는데 머리가 어떻게 아프냐, 과거에 다른 질병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먹어도 되는 약 혹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그리고 가장 빨리 낫는 효과가 있는 약이나 뭐 생활 리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오신 환자분 중에 한끼 손가락이 너무 저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순환약을 줘 했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저린 게 좀 그거 아세요? 협심증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빨리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또 응급 환자를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 전혀 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사 하는 게 정말 많은데. 세 번째, 3학년 아니면 약사 전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정약사님은 어땠어요? 학부생 때? 사실 막상 나와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겁주는 거고 사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윤 여사님 원래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자원증 회사에 뭐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졸업하면 뭐 약국을 가든 병원약국을 가든 제약회사를 가든 요 세 가지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수사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번에 왜 도쿄올림픽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자원을 해서 자원봉사자. 약물 도피. 그걸로 또 가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병원, 약국, 제약회사 외에도 뭐 공직, 식품의약품안정처라든가 뭐 보건복지부 이런 기관에도 또 많이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에 PT 시험을 보고 4년 더 공부를 해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에 약사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약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사가 되면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사실 되게 다양한 약사의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윤 약사님이 근무하는 약국에 대해서 지역 약국, 뭐 커뮤니티 파마시라고 것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이 약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딱 보고 이 약이구나 하고 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지 혹은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약물과 겹치는 약이 있는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토탈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한 후에 조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환자한테 복용법이라든가 주의사항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병원이랑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정약사님이 병원 얘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약제부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저는 병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은 약제부에서 가장 하는 것들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어떤 약을 먹는지 그거에 맞춰서 약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약을 중복되지 않게 혹은 부작용이 없는지 상호작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지병이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응급하게 또 병원에 입원 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약이 처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끔 약을 못 먹는 분들에게 있어서 약을 갈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면 안 되는 약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이 약은 갈면 큰일 납니다. 효과가 너무 높아져서 환자가 더 증상이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도 하고 사실 병원은 약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 주사제 많다. 사실은 거의 무슨 노마살레이드 생리식염수 관리도 약국에서 재고 관리를 해요.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얘가 정말 카운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약국에 있는 쓰레기통 다 뒤져야 돼요. 그게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워낙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약국에서는 약국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세 번씩 그 모든 걸 카운트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공직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진출 기관도 진짜 많이 다양해요. 아니면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해서 분석하거나 실험을 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 지방 공무원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군대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는 직무가 정말 많고 저는 영어, PV, 마케팅의 APA, 그 다음 MSL 등을 했었거든요. 처음으로는 영업 직군을 선택했었어요. 약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다 보니까 어느 직군으로 진출하든지 기본적인 약학 지식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은 연구원도 하고 지금 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 바이오 쪽으로 빠져서 화장품 회사를 가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가 있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대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 저는 별로 동의 못합니다. 지식 근로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사실 4차 산업이다 뭐다 코로나 시대다 뭐다 하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 지식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이야기해서 유명해졌어요. 기업의 성공과 생존은 그 회사가 보유한 지식 근로자의 성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내가 공부를 해야만 내 분야의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사회의 동향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지식인 거죠. 약사님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약사님 말대로라면 약사도 이 지식 근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런 팬데믹과 감염병이 진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 의학 지식을 가진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진짜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또다시 감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질병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당장 우리 지금 현 세대만 봐도 지식 근로자로서의 약사는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윤 약사님, 약대를 준비하고 있거나 약대에서 열심히 공부 중인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 말고 지금 이제 나 약사가 될 거야 약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제가 사실 약대 자소서를 쓸 때는 제 꿈이 신약 개발을 하겠다. 되게 호기롭게 쓴 거야. 나는 이런 약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약대를 가야 돼. 했는데 막상 약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대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사로서 아픈 분들을 저는 상담하고 케어하고 그분들이 또 좋아지고 이렇다 보면 너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대를 갖고 약국을 오픈하게 됐구나라고 요즘에 새삼 깨닫는데요. 이렇게 정말 보람찬 일들도 많으니까 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약사로서의 일이 많아요. 우리 지금 말하는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그런 코로나 치료제의 이름을 정하는 일도 WHO에서 약사가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는 일을 좀 약사로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20몇년의 삶을 어떻게 몇 분 만에 판단하냐. 자기소개서를 읽고 나를 뽑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정말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아야만 해요. 본인만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